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푸시가 약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푸시하지 말고 뭐 그러니까 미는 게 있고 당기는 게 있거든. 응? 이게 필요해요. 밀고 당기기가. 밀기만 해도 당기기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당기는 건 이제 기다려주는 거지. 네가 올 때까지. 미는 건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고. 연애도 이게 밀당이 필요해. 그러니까 힘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막 확 해갖고 이게 진짜 좋은데 이러면 오히려 막 도망가요. 제가 이렇게 세일즈나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제일 문제냐면 어떤 제품을 써서 내가 낫어. 치료가 된 거야. 막 잘, 예를 들면 잘 걷지도 못하고 어지러지러 했는데 그걸 먹고 바로 아니면 이렇게 잤는데 그 침대에 잤는데 살아난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제 할렐루야인 거지. 그리고 맹신을 해, 이 제품에 대해서 막 난리를 해요. 그럼 사람들 어떨까, 주변 사람들은? 뭐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그러고 다니니까. 만명통치약이 되는 거야, 막 이게. 믿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막 이게 다 해결해주고 이게 모두, 이제 그게 너무 푸시하는 거지. 그거는 아예 못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이노 AMC는 왜 그 여기에 그 인연을 맺으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버신 적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도 이렇게 벌었다.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꼭 단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단점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단점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의 단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자기 뭐 아까도 뭐 리스크 하나도 없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만 단점을 얘기하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 단점도. 신뢰를 주고 다만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 신뢰가 오히려 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밀당인 거지. 밀고 땡기고 단점도 얘기하고 장점도 얘기하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리스크가 큰데 대부분 리스크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터지거나 이제 해봤더니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또 알아보거든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이제 A라는 데랑 상담하다 이제 B로 가면 B는 뭐라 그래? A사의 리스크를 단점을 까발린다? 그러기 전에 미리 까라는 얘기예요. 미리 까고 분명히 알아볼 거라고. 그럴 때 미리 약을 쳐놓으면 저희 가서 들어도 뭐 이렇게 들은 얘기니까. 그렇게도 해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특히나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돌아다니거든요, 저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만 믿어. 그럴 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